아는 사람만 안다는 전남의 숨겨진 맛의 도시 무안. 다양한 특산물과 향토 음식으로 매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는 맛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안의 꽃은 TV 프로그램 고향이 보인다에 출연한 낙지 전문점입니다. 메뉴는 수라상, 잔치상, 일품상 등 여러 상이 준비되어 있으며 암요리, 주요리, 식사류 순으로 음식이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외에도 단품으로 낙지탕탕이, 낙지죽갓찜 등 다양한 낙지 요리가 있습니다. 대박집은 한우를 메인으로 하는 고기 전문점입니다. 한우 꽃등심이 1인분 25,000원으로 가성비가 좋아 현지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 찬으로는 천엽과 생간, 전이 기본으로 나와 만족도가 상당합니다. 참고로 육회는 주문 시 노른자의 유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삶을 같이 줘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황금 코다리는 무안의 1등 코다리로 현지인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사랑받는 맛집입니다. 코다리 전문점답게 코다리 조림부터 코다리 해물조림, 코다리 갈비조림 등 다양한 코다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은 막걸리가 무한리필이라는 점, 그 덕에 막걸리 애주가들에겐 큰 사랑을 받는 맛집입니다.